오케이. 현지는 잠깐 뒤집어 놓고요. 저희는 VM 1회 14 하기로 했네요. 그래서 집에서, 안에서, 여기서 했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얼음이 뭐였더라? 아이스. 쓰는 방법은? 아이, C, E, 아이스 하면 되겠죠. 아이스. 오케이. 무슨 시죠? 이름 시죠. 무엇, 얼음. 그러니까 무엇을 먹고 싶다? 얼음을 먹고 싶다. 무엇이나 누구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름 씨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쥐들은? 마이스. 쓰는 법은? 오케이. 잘했고요. 그러면 생쥐 한 마리는 뭐죠? 마우스는 이렇게 씁니다. 알고 있었죠? 자, 이건 생쥐. 자, 이건 왜 설명하느냐? 보통은 하나라는 단어의 형태 S를 쓰면 뭐뭐들, 생쥐에다 S 쓰면 생쥐들. 이게 정상이야. 예를 들어 책은 북인데 책들 하고 싶으면 북스. 이름 씨에다가 S를 쓰면 이것이 되는 게 정상인데, 그런데 얘는 이상하게도 이렇게 아예 단어의 모습이 바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야. 마우스 이즈 이런 거 없어. 마우스는 여럿일 때는 마이스로 되는 특이한 녀석이야. 뭐 이런 예로는 남자라는 단어가 맨인데 남자들 하면 맨 이렇게 되고요. 발이란 단어가 풋인데요. 발들 할 때는 핏으로 이렇게 단어의 모습이 바뀌어요. 보통은 S를 붙이는 게 정상인데 이런 녀석들도 있다라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마이스. 마이스.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인. 나인. 오케이. 그 다음에 소나무는 파인. 쓰는 법은 PINE. 얘는 파인이죠. 파인. 근데 얘 한번 읽어볼까? 파인. 파인의 뜻은 이거는 괜찮은이야. 괜찮은, 좋은. 뭐 How are you 했을 때 I'm fine. 나 좋아, 괜찮아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이렇게 fine과 pine은 다르다라는 거. 소리도 다르고 뜻도 다르니까 조심하세요. 파인. 오케이. 그 다음에 자전거는 bike, B-I-K-E죠. 파이크. 오케이. 그 다음에 mic는 어떻게 쓰죠? M-I-K-E. 마이크. 오케이. 그 다음에 line 어떻게 쓰죠? L-I-N-E. line이죠. line. 선줄. 라인. 그 다음에 좋아하다. like. 라이크. 오케이. 그 다음에 걸어서 여행 다니다. hike. H-I-K-E고요. 하이크. 그 다음에 포도나무. 바이크다. vine이죠. vine. 어떻게 쓰죠? 그렇죠. vine. 포도나무들. Fine. vine. 그 다음에 주사위는 dice. 쓰는 법은 dice. 다이크 아니야. 다이스야. Dice. c가 스나 크 소리 되는데 여기서는 스 소리 되고 있습니다. Dice. 오케이. 그 다음에 rice. 쓰는 법은 rice. 자, 이런 단어도 있어. 얘는 어떻게 읽을까? 이건 라이스죠, 라이스. 이건 라이스고, 이건 라이스고. 그러니까 이건 라이스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긴 애들 이름이야. 오케이. 옛날에 한참 혹시 머리에 이거 생겨본 적 있어? 알겠습니까? 이건 머리니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라이스 먹고 싶다 그래야지. 라이스 먹고 싶다 하면 큰일 나. 알겠습니까? 머리님 먹고 싶다는 뜻? 오케이. 라이스라고 해야 돼. 오케이. 소리가 다릅니다. 라이스. 오케이. 그요. 그 다음에 무슨 씨인지 좀 얘기해줘. 오케이. 이 뜻일 때 무슨 씨죠? 이름 씨죠. 무엇 주사위. 이건 다 무슨 씨? 잠깐만. 이름 씨고요. 이거는 이름 씨. 이거는 이 뜻일 땐 이름 씨고 이 뜻일 땐 하다 씨죠. 하다 씨 속에 뭐가 숨어 있다 했더라. 그렇죠. 기억하고 있죠.
외친 게임이 없어요. 아, 문장엔 뺐어요. 이거 왜요? 무슨 시? 아, 진짜 하다 시죠. Like. 이거는 이름 시. 서희 똑똑해. 무슨 시? 이름 시죠. 이거는 이름 시고요. 이거는 이름 시고요. 이름 시 맞네. 이름 시. 이름 씨 또 이름 씨 이름 씨 뭐 이렇게 많아.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도원이 이제 준비됐나? 네.